안녕하십니까. 진현한 부대표 진신환이라고 합니다. 처음으로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는데요. 의아하실 겁니다. 이제 제가 왜이 프로그램, 이 채널에 나오는가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4살 때에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약 거의 20년 정도 중국에서 살아왔고요.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차를 공부하고 차를 배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.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정확히 차를 수업을 또 선생님한테 받고 또 중국에서 자격증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, 네, 그때 취득을 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표일백.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차를 마실 때 제일 많이 쓰는 표일배를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네, 어떠한 거를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, 생차를 마실 때 쓰는 표일배랑 숙차를 마실 때 쓰는 표일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, 표일배는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쓰고 이제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 아, 표일배는 무슨 의미냐? 개환으로 쓰는 고급 기술을 표일배로 표현할 수 있고, 자사호인 기능도 표일배를 쓸수 있는 게 표일배입니다. 한마디로 하면 자사호랑 개환을 굳이 안 사더라도 표일배 하나로면 다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. 네, 생차를 이제 표일배로 이제 타려고 하는데요. 생차를 이제 생차를 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온도 그런 거 뜨겁게 하셔도 상관없고 온도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. 네, 뜨겁게 하셔도 되고 미지근하게 하셔도 되고, 네, 어떠한 온도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어떻게 해야 되냐? 첫 번째, 자, 뜨거운 지금 저희들은 펄펄 끓는 물이 있습니다. 이 펄펄 끓는 물로 딱 처음에 딱 넣어주신 다음에, 자, 뚜껑을 닫아주고 빨간색을 누르시면 됩니다. 바로. 빨간색을 나오면, 자, 알다시피 첫 번째 물은, 네, 버려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뚜껑을 열어서, 네, 또 다시 물을 빨리 넣어서 그냥 빨간색을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. 물 넣어주면서 누르셔도 되고요. 물을 이제 넣고 나서 누르셔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막 하셔도 돼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? 빨리 내리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십니다. 생차 같은 경우에. 자, 개환으로 빨리 내리는 건 알다시피 되게 고급 기술이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저희 이제 표일배는 그런 기술을 이제 굳이 표현 안 해도 쉽게 할수 있는 게 표일배의 효능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드셔도 이제 고급자분들이 이제 타신 거랑 거의 맛이 다름없이 마실 수가 있어요. 고급 기술은 무엇이냐? 생차를 이제 사람의 입맛에 맞게 연하게 만들 수 있고 진하게 만들 수 있다시피 빨리 내리면 청량해지고요. 늦게 내리면 묵직한 맛이 납니다. 그러면 표입에는 빨리 내리면 청량하면 되고, 조금만 더 늦게 내리면 묵직한 맛이 나는 거야. 그단 1초만 차이만 나도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. 되게 민감한, 네, 그런 것입니다. 자, 이번에는 탈 거는 이제 숙차를 한번 타봅시다. 숙차를 타실 때는 이제 뭐 양은 적게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좀 진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제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. 좀 연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제 차를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. 이제 저는 원래 좀 진하게 마시는 편이라 좀 많이 넣겠습니다. 자, 차를 넣은 다음에 똑같이 생차랑 비슷하게 물을 첫 번째 넣으시고요. 자, 다 채우신 다음에 한번 쭉 내려주세요. 왜? 첫 번째 차는 차를 청소해 주는 의미도 있고 차를 깨워주는 의미도 있습니다. 특히 숙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깨워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. 네, 다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
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타야 되냐? 생차랑 다릅니다. 생차는 바로 눌리셔도 되는데 얘는 물을 넣고 넣으신 다음에 약 5초에서 10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. 왜 5초에서 10초냐? 그래야지 이 맛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진정한 이 차맛이 나옵니다. 자, 한번 내려보시면 아까 그 차색이랑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숙차를 이렇게 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어떠한 숙차도 다 이렇게 타 드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하면 자사오랑 똑같은 기능이 이제 기능을 하거든요. 자사오는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오가 있다시피 얘도 이렇게 놔두면 높은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. 개환도 안 쓰셔도 되고, 호도 안 쓰셔도 되고,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이 표유배라.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쓰실 때막 쓰실 수도 있는데, 이게 몇 가지 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어떠한 숨겨진 기능이냐? 알다시피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많은 거를 할수 있으나, 기본적으로 물을 얇게 내리는 거랑 굵게 내리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. 얇게 내리시면 얘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단맛이 더 많이 나고요. 만약에 무겁게 내려오면 얘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진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. 그러면 본인의 입맛대로 이제 살짝 눌리거나 세게 눌리거나, 네, 이거는 본인의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